성량산 두실마을에서 천혜수로 가는 길에 있는 불바위 계곡입니다. 이 계곡물은 옥산과 조례실에서 내려옵니다. 아래에 있는 한다리골 한티천에서 얼음폭포와 장인봉 아래 극식골 계곡과 만나 오마교 앞 낙동강으로 흘러갑니다. 이 계곡에 물이 많을 때에는 아름답지만 소가 많아 위험한 곳이죠.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자연을 조용히 느낄 수 있는 편안한 곳입니다. 계곡 옆에는 불바위라고 부르는 큰 바위산이 있는데 아침에 낙동강에서 올라오는 안개를 내려다보며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. 감사합니다.